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PI 첨단 소재 목표가 달성한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6만 800원에 편입이 돼 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4.11%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주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14만 580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13%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주 만에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이게 많이 오른 상태여서 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주 만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지금도 거의 고가 부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가 4만 원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임플란트 섹터 자체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게 이제 중국 시장을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개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워낙 국내에서는 좀 견조하게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책적인 그런 흐름들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각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임플란트 쪽도 혹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있고 일단 외국 그런 기업들이 거의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견조하게 성장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수출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만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뭐 단기적인 당연히 주가가 고점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뭐 차익실현 매물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런 물량들 소화하면서 지속적인 좀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 자체가 워낙 성장을 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를 좀 짧게 드렸던 이유도 이제 다시 전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단기적인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한 번에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 목표가를 좀 짧게 드렸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뭐 중요한 이평선들 깨지 않으면은 좀 들고 가보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또 진입했던 YG엔터 같은 경우는 현재 네. 중국에서 규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게임 업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뭐 아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굉장히 좀 조정이 나왔는데 뭐 최근에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 결국에는 개별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리사만 하더라도 팬덤이고 5,700만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유튜브 구독자만 해도 800만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블랙핑크 완전체 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다른 기타 아티스트들 그리고 이제 뭐 신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에 따라서 뭐 음원이라든지 뭐 음반에 대한 그런 판매량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터 섹터가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중국 이 아무리 그런 규제를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덤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결국엔 중국에서도 이런 엔터 레저와 연관된 부분들을 영원히 계속 속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의 이벤트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줄 거였으면은 사실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엔터 종목군들이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가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이벤트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될 것 같고요. 만약 구체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주는 이벤트가 아니라면은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 종목 한번 리뷰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공략할 섹터는 어떤 섹터입니까? 네, 해상풍력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친환경 섹터가 워낙 핫하고 있기 때문에 뭐 2차전지 한번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 이제 수소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좀 움직일 수 있는 해상풍력 섹터를 좀 꼽아봤습니다. 일단은 해상풍력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해상 풍력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상이 약 93% 그리고 해상 풍력이 7%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상 풍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다에서 부는 풍력이 이제 지상에서 부는 풍력보다는 훨씬 더 좀 그 강하고요. 그다음에 소음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하는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탄소 중립적으로 가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움직임으로 가게 됐을 때는 뭐 해상 풍력에 대한 이런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국 정부에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좀 민간적인 부분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5대 해상 풍력 관련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 정책주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워낙 뭐 EU에서 이제 FIFO라든지 이런 발표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나라 들에서 이런 뭐 2025년 혹은 30년까지 해서 현재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이상씩 좀 그런 규모를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그 정도의 배수는 안 되지만 뭐 신흥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2배 정도의 그런 시장의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뭐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뭐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뭐 친환경 관련 섹터들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그럼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해상풍력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CS윈드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설명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풍력 타워에서는 뭐 이제 전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7%의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뭐 풍력 타워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하부 구조물 쪽으로 시장을 좀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하부 구조물 시장 자체가 뭐 풍력 타워 시장보다 약 4배 정도의 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풍력 타워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같이 수직 계열화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에 좀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덴탈 관련된 장비를 하게 됐을 때 워낙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장 규모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베스타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뭐 하부 구조물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요. 풍력 타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인수에 따른 효과들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국내에 좀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워낙 이제 이 그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진행하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CS윈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술력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력 타워가 가면 갈수록 이런 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또 시장에 대한 또 긍정적인 흐름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 그리고 풍력 타워가 커지는 추세로 가는 것들 그리고 하부 구조물에 대한 그런 모멘 텀데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주도 지금 현재 잔량이 벌써 목표치에 거의 어느 정도는 좀 이뤄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주 목표치 충분히 좀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이제 실적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뭐 실적들도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좀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시초가에 바로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95,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높게 잡은 거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보신다면 90,000원을 좀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워낙 친환경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1차 목표가 높게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1,000원입니다. 해당 박스권 하단 라인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강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좀 중요한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CS윈드였습니다. 목표가 95,000원, 손절가 71,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